지구대 근무 시절까진 괜찮았는데 2월 수사과로 인사 이동 후 가슴이 조여오고 말이 잘 안 나온다.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온다. 이달 말 인사 이동해서 팀을 못 옮기면 어떡하나 싶다. 지난 18일 숨진 채 발견된 서울 관악경찰서 A 경위가 이달 초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입니다. 30대인 A 경위는 올해 2월 관악경찰서 통합수사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후 가족과 동료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꾸준히 호소해왔습니다. A 경위는 주변에 동시에 맡고 있는 사건만 70개가 넘는다며 신임 수사관 교육을 다녀오는 동안에도 사건이 배당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이달 말 예정이던 서울경찰청의 수사 내역 감사에 대해서도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실제적으로 엄청 밝고 명랑하거든요. 수사가로 온 뒤로는 너무 힘들다고 그걸 몇 번 저한테 톡으로 남겼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힘든지 모르고 잘 견디면 괜찮을 것이다고. 최근 열흘 사이 A 경위를 포함해 경찰관 3명이 숨지고 1명이 한강으로 투신했다 구조됐습니다. 모두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호소하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진료를 받거든요. 거기 첫 줄에 시작하는 말이 업무와 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고가 이게 첫 줄이에요. 그 의사 진단이. 경찰 내부에선 지나친 실적 위주의 줄 세우기식 평가와 조직 개편으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창설 조직 개편으로 인해 경찰청은 윤익은 경찰청장 지시로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을 꾸려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